최근에 홈캠을 하나 샀습니다. 누가 자꾸 저희 집 마당에 똥을 싸놓고 가서 보안을 강화하려고 산 건데요. 의외로 범인이 고양이였다는 걸 알고 난 뒤로는 잡을 방법도 없고 해서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4K에 3배 줌 렌즈까지 달렸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으면 따라가는 기능까지 있어서 월 2로 만들면 귀엽겠다 생각했습니다. 홈캠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눈을 확 가리고 작업실로 끌고 옵니다. 우선 분해에 앞서 렌즈가 상하지 않도록 눈을 가려줍니다. 분해 과정에서 얻어지는 충전 단자, 스피커, 모터 등을 잘 보관해 놓습니다. 어라? 라이언도 있네요. 분해 최종 단계입니다. 마지막 카메라만 분해하면 되는데 이미지 센서 일체형이라 분해를 못하네요. 이렇게 되면 월리가 아니라 태두 월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플랜 B가 있긴 한데 아니야 플랜 C는 없나? 없네. 플랜 B.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게 고정된 시선과 찌륵같은 눈동자, 이름조차 없지만 존재감은 확실한 이 남자. 사실 월 2보다 만들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이 남자의 이름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토라쿠노 오토코 로만 정보가 있을 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11기 영광의 불고기 로드에 5분도 채 되지 않는 출연으로 엄청난 인상을 주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쓸데없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얼굴에서 눈, 코, 입만 잘라내서 공중에 고정시켜줍니다. 이것이 홈캠을 담을 기본 틀이 될 겁니다. 렌즈 사이의 거리가 미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얼굴 뼈대를 마저 완성해줍니다. 처음에는 디테일하게 뼈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입체감만 느껴지도록 거미줄처럼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뼈대가 완성되었으면 그 안에 기판을 고정해줍니다. 이거는 와이파이 안테나인데 전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정수리에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코딱지만한 마이크는 오른쪽 콧구멍에다가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어플을 이용하면 홈캠으로 대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크와 스피커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스피커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입에 위치시켜 주었습니다. 진짜로 말하는 것 같네요. 기존에 있는 모터를 활용하기 위해 짧은 전선을 잘라 긴 전선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순서대로만 연결했으면 작동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요. 아까 만든 얼굴을 모터에 고정시켜주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전부 잘라버려줍니다. 기존의 몸체는 너무 두껍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틀은 잡힌 것 같네요. 얼굴을 더 디테일하게 묘사해줄 옆모습 가이드 뼈대를 붙여줍니다. 이제부터는 이 가이드 뼈대의 모양대로 전체적인 얼굴 뼈대를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필라멘트를 그대로 잘라 뒤통수 뼈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아저씨 두상이 생각보다 예뻐서 머리 뼈대 만들기는 어렵지 않네요. 어느 정도 뼈대가 생겼으면 코나 광대뼈 같은 디테일한 것을 만들어주고 뼈대를 좀 더 촘촘하게 채워줍니다. 홈캠의 몸체가 사각턱보다 튀어나와 있네요. 작동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만 도려내줍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사각턱 틀을 붙여주고 뼈대를 마저 채워줍니다. 얼굴이 디테일해질수록 속이 안 좋아지는 것은 왜일까요?
부담스러운 눈매도 모양을 잡고 눈매 못지않게 부담스러운 눈썹도 위치를 잘 잡고 피부색과 구분이 되도록 흰색으로 그려주었습니다. 작업 중에 안테나가 끊어져 버려서 인터넷에서 새로 구매했습니다. 다행히 규격이 잘 맞네요. 안테나는 정수리에 잘 숨겨주고 열받게 생긴 봉긋한 앞머리를 포함한 모든 면을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여러분들 만약에 돈 없는 차은우랑 차은우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트럭의 남자는 기회조차 없는 걸까요? 냉혹한 현실이네요. 목 부분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웠는데 작동 범위 내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계속 확인해 가면서 작업하는 게 까다로웠습니다. 이제 3D 펜을 내려놓고 인두기를 이용해서 모든 면을 다듬어 줄 겁니다. 3D 펜으로 면을 채울 때 생긴 빈 공간을 인두기로 눌러 없애주는 작업입니다. 광활한 이마 같은 면은 한 번씩만 지나가면 되고 코나 눈매 같은 곳은 인두기로 조각하듯이 다듬어 줍니다. 커터칼로 더 세밀하게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커터칼을 사용할 때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차 다듬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듬으면서 생긴 층들은 핸드그라인더로 한번 갈아줄 겁니다. 어차피 마지막은 손사포질을 해야 하니 러프하게 작업해줍니다. 원래는 전신을 다 만들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머리가 커서 상체 일부분만 받침대로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뼈대를 만들고 면을 채워서 다듬으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이제 모든 파츠들을 백방사포로 갈아줘야 합니다. 이 작업만 두세 시간이 걸립니다. 홈캠에서 분리한 C타입 전원 단자입니다. 상체 받침 하단 부분에 초음파 커팅기로 구멍을 뚫어 전원 단자를 심어줄 겁니다. C타입 단자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채워줍니다. 감쪽같죠? 채색 준비를 위해 렌즈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단자에도 도료가 묻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플라스틱용 서페이서를 한번 깔아주고 충분히 말려준 다음 라카 도료를 올려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색상 파츠가 많지 않아서 도색은 간단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최근에 구독자 350만 명을 달성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꾸준한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도색이 끝났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뜯는 마음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줍니다. 렌즈를 보호하려고 덮어놓았던 눈 아래 덮개도 빼줍니다. 눈썹은 귀찮으니까 그냥 아크릴 물감으로 칠했습니다. 만화적 효과를 위해 볼에 패인 자국도 칠해주고 이제 조립만 하면 끝입니다. 긴장되는 순간 과연 잘 작동될까요? 전원을 꽂아줍니다. 잠시 기다리면 재부팅이 시작될 겁니다. 좀 징그럽지만 잘 작동하네요. 집 현관에 이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도둑이라면 온몸에 소름이 끼칠 것 같네요. 카메라도 잘 작동하고 모션 트래킹도 문제없이 동작하네요. 홈캠 어플로 실시간으로 제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저를 쳐다보는 것 같네요.
사나고 카페에 설치해봤습니다. 이제 트럭의 남자를 통해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사나고예요. 물론 제가 어플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만요. 평소에는 감시카메라가 되어 여러분들이 음료를 먹는 모습을 관찰할 겁니다. 뭔가 엄청나게 부담스럽다. 여러분들이 커피 먹다 체하실까봐 트럭의 남자는 사나고 카페 맞은편 사나고 워크룸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대전 오실 일 있으시면 트럭의 남자와 아이컨택하러 놀러오세요.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나고였습니다.